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항공기 승무원이신 분이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 저는 예전에 거의 먹지 않는 다이어트로 키 165에 40kg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하루 종일 음식 생각만 하면서 동시에 음식에 대한 강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가장 예민했고 가장 불행한 시기였다고 해요. 자, 그 뒤로는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주식처럼 먹었는데,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kg 가까이 체중이 늘어났는데, 지금의 생활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밥을 먹어도 디저트를 꼭 먹고, 밥보다는 디저트를 더 많이 먹었다고 해요. 주변에서는 그렇게 먹는데 왜 살이 빠지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평소에 고구마와 닭가슴살로 식사를 했다고 적어놓으신 걸 보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밥을 먹었다라는 게 실제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고구마와 닭가슴살로 식사를 했는데 그걸 그냥 밥 먹었다라고 표현하신 거 같네요. 자,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고구마와 닭가슴살로 식사를 하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과자나 케이크를 먹은 건데 남들이 보기에는 고구마와 닭가슴살을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너는 왜 살이 안 빠지냐라고 물어본 거죠. 이것 때문에 남들과 식사하는 건 불편했고 혼자서 과자를 먹는 게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되니까 먹는 과자의 양을 줄이긴 했는데 과자를 주식으로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줄였지만 살은 빠지지 않았고 조금씩 먹는데 살이 점점 쪄서 너무 속상하셨다고 해요. 항공기 승무원의 특성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최근에는 가장 불행했던 키 165에 40kg 시절이 더 나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 영상을 보시게 되었고 비정제 음식을 먹어봤는데 비정제 음식을 먹었더니 정말로 초콜릿이나 과자가 덜 먹고 싶어졌고 매일 먹던 초콜릿과 과자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지난주에는 한 번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을 갔더니 위와 장이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은 제 영상에 나왔던 비정제 음식과는 반대되는 음식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선 제가 이 사연을 가지고 온 이유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고생하는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굶어서 살을 뺀저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흔히 저칼로리 식단을 하거나 굶어서 살을 빼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고 하죠. 자, 다이어트에서 기초대사량 이야기를 할때 굶어서 살을 빼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 뭐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근육이 소모하는 에너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육이 소모하는 에너지는 기초대사량의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82%가 다 장기에서 소모하는 에너지예요. 실제로 기초대사량의 19%는 뇌에서 소모를 하고, 심장이 7%, 간이 27%, 신장이 10%, 그외 나머지 장기가 19%를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뇌, 심장, 간 같은 주요 장기의 기능이 낮아진다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 주요 장기에는 소화기관도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 소화기관의 기능이 낮아진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걸 상당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는 게 힘드니까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으면서 소화시키기 쉬운 음식을 찾게 되는데, 그 조건에 맞는 음식이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이에요. 자, 사람의 몸은 뇌에 전기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뇌의 특정한 부분에 자극을 주면 살을 들어올리도록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걸 활용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 실험 참가자의 뇌에 자극을 줘서 팔을 들어올리게 만든 다음에 뇌에 자극을 줬다는 사실을 숨기고 왜 팔을 들어올렸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참가자의 대부분이 그냥 팔이 들고 싶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팔을 들어올린 이유는 뇌에 자극을 줬기 때문인데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신이 원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실험을 사연에 나온 승무원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굶는 다이어트로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서 소화기관의 기능이 낮아졌고 그래서 소화흡수가 어려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의 부담이 커지니까 소화흡수가 쉬운 과자를 먹으라고 뇌에서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과자를 좋아하고 원한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보다 과자를 더 좋아하게 되고 과자를 주식처럼 먹게 되는 거야.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굶는 다이어트나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고 그것 때문에 소화기관이 약해져서 과자나 케이크를 좋아하게 되는데 이걸 모르고 나는 원래 과자나 케이크를 좋아해. 그래서 다이어트가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고 비정제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었더니 과자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과자를 적게 먹었다고 하셨죠. 자, 그러니까 원래 과자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몸 상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올바른 방식으로 다이어트하면 저 과자에 대한 욕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 뒤에 병원에 방문을 했더니 소화기관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하는데 그 부드러운 음식이 비정제 음식에 반대되는 음식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소화기관이 약해진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제 영상에 나온 비정제 음식을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으면 돼요. 삶고, 다지고, 빻고, 갈아서 먹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먹으면 소화 흡수가 쉬워지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는 줄어들지만 소화 기간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비정제 음식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자, 케이크 같은 음식은 소화가 쉬워서 소화 기간에 부담이 적고 열량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는 있지만 몸을 회복시키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을 회복시키지 못해요. 소화기관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계속 과자나 케이크를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비정제 음식을 삶고, 다지고, 빻고, 갈아서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 주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동시에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께 공급해서 몸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예전에 잠깐 유행했던 다이어트로 마녀스프 다이어트와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게 있습니다. 마녀스프 다이어트는 건강에 좋은 야채와 고기를 오래 끓여서 스프로 만들어 먹는 거고, 디톡스 다이어트는 건강에 좋은 야채와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건데, 소화기관이 약해진 상황에서는 저렇게 만들어 먹는 음식이 부담이 없고, 저런 음식으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게 되면 과자나 케이크를 먹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자나 케이크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몸에 공급되니까 몸이 회복되면서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이것 때문에 마녀스프를 먹거나 디톡스 주스를 마시면, 몸이 건강해지면서 살이 빠진다고 한동안 유행을 했어요. 자, 문제는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몸을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 굶는 다이어트나 저칼로리 식단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마녀스프나 디톡스 주스는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지금은 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굶는 다이어트, 저칼로리 식단을 해서 기초대사량이 낮아진 사람은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서 소화기관도 약해지기 때문에 과자, 초콜릿, 케이크 같은 소화가 쉬우면서 열량이 높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화기관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어요. 비정제 음식을 삶고, 갈고, 다지고, 빻아서 소화 흡수가 쉽게 되도록 만들어서 먹으면 과자, 초콜릿, 케이크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소화기관이 회복하게 되는데 그 뒤에 굶는 다이어트, 저칼로리 식단을 다시 하지 말고 비정제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정규 음식이 뭐예요? 잠시 뒤에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왼쪽에는 비정제 음식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워낙 고생을 해서 앞으로는 저칼로리 다이어트 안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저칼로리 다이어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다이어트가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나오도록 해둘 테니까 두 영상 중에서 필요한 영상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